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땡큐맘 유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린이 아빠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입양 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희민 아빠 정상경입니다. 예, 지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10월이었죠. 16개월 예쁜 아가가 네, 아동학대로 네, 하늘나라 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입양제도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면서 우리 입양가정들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장씨 사건으로 또다시 입양가정을 위기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몇몇 지자체에서 가정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해당 지자체의 지침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변호사님을 모시고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해당 지자체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내용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경남 데일리 기사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양육환경 긴급점검을 하는데 그 양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입양아동 24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서요. 24명 입양아동이 사후관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입양가정의 입양아동입니까? 일반 입양가정의. 이게 학대 징후가 있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럼 예, 뭐 학대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 네. 양육 보조금이 네. 뭐 아동한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먼저 저는 뭐 이렇게 그 당시 당사자로서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속으로 그 놀랐어요. 과거에 그 비슷한 그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전수조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담당자로부터 그 사후관리 가정도 아니고 일반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말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희민 아빠께서는 어떻게 예. 들으셨는지요? 저도 그 양보조금, 양보조금 관련해서 조사가 나오고 또 입양은 실태 조사가 나온다 그래서 좀 양천 아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과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더 사회적으로 좀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예전에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뭐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얘기만 들었는데 2016년도에 그 한 3개월 단위로 대구와 포천에서 그 입양아동 그 이렇게 사건이 좀 그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네. 포천 같은 경우는 민법 입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렇게 입양 부모들도 잘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 많이 계시는데 입양은 크게 민법 입양과 그 입양특례법 입양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여쭤볼 예정이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법 입양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그 저 엉뚱하게 그 입양특례법 입양 가정들이 이렇게 전수 조사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저도 얘기는 그때 들었습니다. 예. 네.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민법 입양하고 입양특례법 입양하고 그러면 민법 입양은 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변호사님 계신데 이거 제가 이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괜찮아요? 잡으세요. 그럼 한 번만 잡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실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실제 그 입양 민법 그 예비 부모들 교육하는 네. 이분을 만나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민법 입양 크게 그 두 가지 입양이 있어요. 그 뭐냐 일반 양자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왜 구분이 되냐 물어봤더니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입양 부모가 내가 양자 입양을 할 건지 친양자 입양할 건지. 근데 양자 입양은 뭐냐면 그 이 아이의 예전 그 생부모의 친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아 일반 네, 양자 입양은. 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 이전 그 네. 친권이 완전히 그렇죠. 소멸되고 네. 이제 내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친권을 가지게 된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재혼 가정.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를 둔 그 이렇게 외국인 자녀를 둔 부모가 이쪽에 와서 다른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입양 말고는 다른 그 어떤 그 이 호적에 이렇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 실제 입양 일반 민법 입양과 입양특례법 입양은 굉장히 사실 결이 맥락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네. 네. 그런데 입양특례법 입양은 말 그대로 정말 그 혈연이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이런 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네. 그 이렇게 가정으로 보호하는 네. 이런 가장 그 최선의 그 방식인 거죠. 그래서 민법 입양과 입양특례법 입양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고 얘기를 진행을 해야 네. 좀 이후에 좀 그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네.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번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괜히 예, 무리해서 하셨습니다. 예. 네. 예, 말씀 잘해 주셨고요. 아, 예. 예, 예. 아.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 원래 친생 부모의 친권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이제 단절되느냐, 소멸되느냐 그렇죠. 이 차이가 우선 가장 크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다를 수 있다. 네. 예, 그 부분만 네. 우선 핵심적으로 알아두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그 통계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뒤에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까요? 이따가,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따가 뒤로. 네, 어쨌든 이제 궁금증을 유발시켜놓고. 네. 포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아닌 민법에 의한 입양임에도 불구하고.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된 가정까지 조사를 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 민법 그러면은 민법 입양 가정을 조사했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냥 오직 입양특례법 입양 가정만 집중적으로 조사당하는 네. 이런 네. 좀 그 넌센스가 벌어진 거죠. 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네, 네. 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 자 그렇다면. 지금 함안군 말고도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실태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 예. 네, 있나요? 좀,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네. 사실 함안군 이전에 서울 성동구에서 먼저 성동구? 이렇게 네. 그 입양 가정 일반 입양 가정 조사를 시도를 하다가 아니 네. 아니 사후 관리 중인 가정을 시도를 하다가 입양 가정의 강력한 항의로 좌절되고 사과하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함안군에서 그쳤으면 좋았는데 네. 또 곧이어서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서 아. 또 그 아주 저 이분은 지금도 사과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본인의 재량으로 어떤 복지부의 어떤 그 지침이나 혹은 그 이렇게 이렇게 큰 자치단체에서 어떤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예. 아. 순전히 본인의 재량으로 새 가정 중 새 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아동 가정을 둔 입양 가정 세 가정에 전화를 했고 그 중에 한 가정은 거부를 하고 두 네. 가정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갔다 왔는데 이따 또 뒤에 얘기 나오죠? 안 네. 나오나요? 아, 나온 김에 그냥 그런 네, 얘기를 할게요. 어떤 이분이 그 세 가정에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 관내에 석봉동 관내에 아동 학대 신고가 두 건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 말로 하여 물론 입양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 입양 가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서의 학대 신고가 두 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둘째 이유가 뭐냐? 마침 정인이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정인이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입양 가정을 조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결론은. 그래서 네. 두 군데 중 한 군데다가 전화를 했고 한 군데는 거절했고 두 군데는 이게 왜 그분들도 왜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불편하다고 기분 나빴다고 네. 즉 그러면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 한 입양 가정은 굉장히 지금 그 의도하지 않은 네.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자기 양심을 검열을 받았고 또 공권력에 의해서 불쾌한 감정까지 느꼈단 말이죠. 네. 다른 한 가정은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네.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석봉동에서 끝났냐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어디로 또 이게 대전 찍고 그 다음 또 어디로 가냐면 청주로 갑니다. 청주 네. 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지금 말문이 막힙니다. 청주시는 뭐냐면 아예 대놓고 2014년도인가 16년도인가 16년 10, 지금 초등학교 미취학 저, 입학 전이면 2014년도인가요? 하여튼 이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양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고문을 만듭니다. 아 그래서 근데 그 현행 제가 아는 바로 현행 법상 어떤 법에서도 이것을 그 뒷받침할 만한 그 법률적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 굉장히 당당하죠. 네.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이따 뒤에다 하고 네, 변호사님께 제가 또 또 이렇게 필요하다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근데 이게 또 청주에서 끝났냐? 아,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제보가 또 한 번 어제요. 들어왔습니다. 경북 울진군에서. 울진군. 네. 이분이 새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런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정말 놀랄 웃자입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보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나중에 이렇게 녹취록을 공개가 허락을 되면 공개를 해드릴 건데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전화해가지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입양된 사유를 묻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는 다 입양 가족이니까 아시겠지만 혹시 아이가 입양된 이유 아세요? 아시나 보구나 표정 보니까 아세요? 네. 역시 아시네.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양 정보는 이 아이만의 고유한 자기만의 이 아이만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부모니까 네. 알 수도 있겠지만 네. 입양 부모니까 이 아이만의 그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거든요. 네. 탄생의 시원이잖아요. 네. 그 이런 그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정보를 스스럼 없이 그 너무 태연하게 목소리도 너무 태연해요. 네. 이 아이는 왜 입양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입양 부모가 너무 황당한 거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서울에서 함안으로 네. 대전 찍고 함안 또 이렇게 청주 갔다가 결국 네. 저 밑에 울진까지 네. 갔습니다. 네. 지금 이게 또 어디로 또 뜀박질을 할지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네. 지금 뭐 강원도와 제주도 말고는 다 포함되어 왔네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보가 된 건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입양 부모는 그게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 받거나 방문을 받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네. 상황. 우선은 이제 뭐 대충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에 저희가 들었던 이제 함안군의 경우는 일단 저희 그 입양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이제 사과를 해왔죠. 예,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성동구와 함안군의 경우는 이제 사과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 이제 ING 중인 상황인 거죠. 예, 예. 진행 중이고 네. 굉장히 당당하고 뻔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14년도가 16년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 당시에도 그렇고 네, 네. 이번에도 그렇고 입양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가정 조사에 대해서 좀 좀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그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네, 네. 대부분의 그 입양 가족들은 사실은 이게 그 행정적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본인들의 전화만 받아도 일단 대부분 그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새끼 멀쩡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네. 그 정인이 그 그 양천 사건 때문에 네. 본인이 마치 그 예비 학대자인 것처럼 간주돼 가지고 전화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좀 불쾌한 이렇게 상황에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제 아이가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또 유치원을 보내거나 학교를 네. 보내더라도
사실 이제 공개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현재 모르고 있는데 네. 거기까지 전화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는 네.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아이의 입양 사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학교에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제 좀 긍정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우선은 네. 넘어갈 땐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뭐 뭐랄까? 거리낄 것이 없다면 당당하다면 굳이 뭐 올 테면 와 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 뭐 기관에서도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우스 뭐죠? 사후 서비스였나요? 네. 그걸 차원에서 오시는데 그냥 오시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그러면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또 아주 일부의 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입양특례법 이전에 입양하신 분이시긴 한데 그 당시에 입양을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나를 뭘 믿고 아이를 맡겨놓고 나한테 연락 한번 없냐? 나한테 왜 관심을 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가 잘 크는지 왜 관심을 안 보이느냐? 어떤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렇게 좀 약간의 서운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글쎄요 이게 뭐 놀랍네요. 네. 일단 놀랍네요. 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네네네네네. 수 있고 네네네. 다양하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차이라고 일단 그쵸?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존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서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변호사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징가 제트가 나오네. 지금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입양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예. 우선 좀 여러 가지 이제 실태 조사를 나와서 많이 이제 우리 입양 가족분들이 뭐 의견이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쨌든 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우선 입양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입양 특례법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도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입양 특례법에서는 그 25조 이제 사후 서비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양 성립 후에 1년 동안에 양친과 양자가 어떤 상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서 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은 입양 기관의 장입니다. 예, 입양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입양 기관의 장이 어떤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 가족 실태 조사나 양육 환경 실태 조사는 지금 입양 기관이 장애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는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은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양 특례법상 사후 서비스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실태 조사에 근거가 될 수 없다. 저희가 그런 점을 하나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동 복지법에 이제 우리 그 실태 조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그것이 이 우리 현재 이루어진 지자체의 실태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 아동복지법 우리 법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아동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입양 전체. 아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친생 부모 자녀 그리고 뭐 입양 부모 그다음에 우리 계부 계모 자녀 아동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법 유리고 그 수범자가 그래서 전체 아동입니다. 입양 아동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 가정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은 입양 가정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태 조사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전체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적인 법 적용
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한도 내에서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없다. 네. 예. 그렇게 우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또 시기적으로 또 하필이면 양천 사건 이후로, 이후로. 이렇게 그렇죠. 막 그 예.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은 예. 감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네.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네. 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사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선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입양 가정의 네.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사실 대두되고 있고 네, 어떤 맞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시는 입양 네. 가정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인권이 뭐냐를 잠깐 이제 저희가 네. 보면은 네. 우리 그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보면은 인권이란 네. 인간의 자유와 평등,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모든 기본권 네. 다 인권에 포섭시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이란 자체가 포괄적인 개념이고 좀 양도할 수 없는 권리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권리가 내포되어 있는 네. 그런 권리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자체 입양가족 실태조사 또 양육환경 실태조사가 인권 침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잠깐 보면은 우선은 이제 이 실태조사가 입양가족에게만 한정된다는 게 좀 첫 번째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이 입양 가족, 우리 양천 아동 사건으로 인해서 입양 가족에만 어떤 한정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지금 학대 가정 중에 상당 더 많은 비율이 네, 친생 부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생 부모의 어떤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전체 그렇지 않은 친생 부모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친생 부모 어떤 특정 친생 부모의 학대가 발생한다고 해서 다른 친생 부모들이 어떤 잠재적인 학대 가해자 또는 어떤 예비적 학대자로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입양 어떤 특정 입양 가정의 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일반적인 입양 가정으로 어떤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가정의 전제하에 이런 네, 실태 조사가 들어가는 네, 것은 네, 우리 다른 그렇지 않았던 친생 부모 가족 또 여러 가지 가정과 어떤 차별적인 어떤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그 양천 아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태 조사가 사실 불거졌습니다. 네. 불거졌는데 사실 이러한 실태 조사는 우리 입양 가족이 느끼기에 입양 부모가 현재 그 입양 아이를 어떤 학대하고 있다 그런 어떤 징후 인식 네, 네, 네. 어떤 네, 인식 네, 네. 가해자로서 사회적으로부터 어떤 그런 인식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잠재적인 학대 범죄자로 지금 어떤 여겨지는 어떤 그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 입양 가정 부모들에게 어떤 수치심과 사실 모욕감을 사실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 본다면은 우리 입양 가정의 그 인격권 네. 인권 침해가 현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양 실태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이제 위법할 수 있는데 그런 조사가 나왔을 때 입양 부모들은 사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내가 과연 이 조사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거부해야 되냐 거부해. 어떤 이런 갈등을 겪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조사를 안 받으면은 내가 입양 학대하는 걸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걸로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이렇게 허락하는. 내가 거부하면 내가 공무원들이 나를 좀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른 이제 분들이 그냥 떳떳하면 받아라 조사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가 사실
내 진심은 사실 이 세상에서 조사를 받기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네. 조사를 기분 좋게 받겠다 이런 분 사실 없거든요. 네네. 근데 진심은 내가 조사를 받기 싫은데 어떤 그런 인식들 그다음에 어떤 주변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받는다라고 이렇게 어떤 의사 표현이라고 받게 되면 사실 나의 이 진심과 어떤 행동은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죠. 사실상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행동이 사실 강요되는 사실상 강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는데 일반 행동 자유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고 근데 어떤 이런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 나의 진심과 다른 어떤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강제가 된다면은 사실 그 우리 헌법사 기본권인 일반 행동 자유권이 사실 침해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나왔을 때 사실 조사 받다 보면은 뭐 우리 아파트 복도나 외부에서 이제 입양 가족이라는 사실이 사실 노출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의혹의 눈초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양 가족 분들이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명예가 침해된 걸 수도 있고 어떤 사생활이 노출돼서 우리 입양 사실을 사실 이웃에게 공개 안 하는 부모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공개 안 하는 부모인데 이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그런 입양 관련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법자도 사실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를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회자되고 이런다면은 뭐 인격 폄하라든지 현재 또 미래에 어떤 그런 불이익한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격권 침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 그 조사를 받은 가정들은 사실 심지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과연 내가 여태까지 그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웠나? 스스로 이렇게 의심하고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검열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당한 어떤 훈육권을 행사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어떤 친권과 양육권이 어쩌면 국가의 국가 기관에서 이제 개입되게 되는 것이고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우리 보호가 되는 그런 권리인데 그 규정이 이제 국가 기관에서 이제 개입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해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친생 부모와 사실 좀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 2019년도 아동 학대 행위자를 보면 친부모는 학대 행위자 중 72%가 친부모가 친생부모고요. 그다음에 대리 양육자가 1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친인척이 한 4.4%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양 양부모는 0.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지금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떤 친생 부모 학대가 발생하면 친생 부모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 그러니까 전 우리 모든 우리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조사는 당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입양 가족의 문제가 됐을 때는 유독 입양 가족은 어떤 학대로 어떤 학대 가해자로 어떤 전제를 깔고 어떤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고 조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합리적인 합리적 근거가 없다. 합리적 근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까지.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행정은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치 국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치 행정 원칙입니다. 네.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다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동의를 받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동의를 받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권의 행사는 법의 근거를 둬야지 동의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행정권의 행사 그래서 이제 법치 국가고 행정 우리가 법치행정 원칙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의만 받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법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면은 사실 법이 다 필요 없으면 국회도 필요 없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의 만능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 행정의 근거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태조사를 하다가 이제 이 사실 사실 학대 의심 가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발견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학대 의심 가정이 발생되면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학 사실 학대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우리 양천 아동 사건처럼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훈육권 행사를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학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대의 인지 여부 자체가 사실 다툼이 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만약에 학대 의심자로 된다면은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형사 범죄화, 형사 사건으로 사실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형사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형사 사건은 우리 이제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형사사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피의자로 됩니다. 피의자로 되게 되면은 우리 그 이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고요. 변호인의 선의를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조사와 그런 것들은 다 위법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 전혀 고지받지 않고 어떤 학대 의심 사항을 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다 조사가 들어가고 다 진술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헌법과 형사사법 위반한 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형사 피해자의 권리가 지금 피해자 권리는 이제 법에 따라 명확히 준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헌법과 형사소법 위반되는 조사로 될 수 있다. 그런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대충 적어봤는데 차별적 법적용, 수치심, 그리고 행동자유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노출에 대한 침해, 그리고 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뭐 인격 폄하, 사회적 불이익, 명예훼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침해, 평등권 침해까지 이게 사실상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 조사 행위 하나가 사실상 입양 가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고 그 초법적 그 행위다라는 반헌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상 그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네. 네, 제가 변호사님 그 말씀 좀 길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아 이건 뭐지? 라는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아 속이 빵 뚫리는 기분인데. 저 이거는 저기 소리나빠를 위한 방송은 아니니까. 그런가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제 많은 우리 입양 가족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입양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저랑 생각이 달라요? 아니 이제 사람은 사실 이제 깊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기 키우다 보면은 뭐 이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예비 입양 가정 혹은 또 저처럼 이렇게 신생 입양 가정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보다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PD님 이거 저 금방 변호사님이 얘기한 거 자르지 마세요. 진주에도 다 드려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소리답빠 하신 말씀 중에 뭐 폭력이다 이런 말은 좀 빼고 싶습니다. 국가에 한 폭력이 맞지 않나요? 아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맞나요? 조금 이제 유튜브인데 부드럽게 가 KBS야? 네. 공영방송을 추구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고 또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간략하게 들어보니까 근데, 정말 문제가 많네요. 근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혹 그 입양 가족이나 혹은 이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통계에 대한 부분. 0.3%.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친생 부모가 72%고 하면서 입양 가족이 0.3%다. 학대 가해자 유형이. 그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는
입양법 입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친양자 입양하고 네. 민법 입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네. 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대 통계에는 그 이게 묶여 있다는 거죠. 이 침 제가 할 말을 묶여 있어요. 어, 네. 이게 혼용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입특법에 의한 이 학대가 만약에 일어났을 때 이 네. 통계를 어떻게 내냐면 아동 그 저기 아부전이라고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네. 학대 상황이 신고가 돼서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이 통계가 되는 통계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동 아부전에서 입양 과정에서 이렇게 학대가 생기면 입양 기관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사례 관리를 한번 네, 해보시라고. 네,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통보된 사례 건을 그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추론을 해보면 0.3% 안에 거의 대부분은 민법 입양에 네. 의한 그, 가, 아, 그 이 통계가 숫자가 네.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 가정들을 예.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0.0 몇 프로로 떨어질 거다라는 아. 게 제가 예. 그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입양 가정 조사를 만약에 그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어딘지가 너무 분명한 거죠. 예. 아,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런 가정조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리 변호사님께 이야기를 쭉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 한 지자체에서 이번 조사에 어떤 예. 법적인 근거가 예. 있느냐라고 예. 이의제기를 했더니 예. 아동복지법 제11조와 네. 15조를 예. 근거로 들면서 답변서를 예. 보내왔거든요. 예. 네,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동복지법이 우리 입양가정 실태조사나 양육환경 실태조사에 좀 근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그 아동복지법 15조에는 그 아동종합실태조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이제 정부죠. 네. 정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년마다 아동의 양육이라든지 뭐 이게 정서적, 신체적 건강 또 아내 학대 여부 등 이제 종합실태를 해서 조사를 해서 아동 우리 복지 정책 수립의 어떤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한 뭐 인구 조사 같은 그런 예, 그런 실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을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 것이냐. 네, 이건 이제 전체 아동 우리나라 전체 아동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아동 종합 실태 조사인데 나눠 보면은 우리 주체가 이 실태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지자체는 네.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2008년에 했고 2013년에 했습니다. 2018년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23년에 이제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2021년이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네. 우리 그 전국 단위 아동 네.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입양 부모는 대상이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걸 조사를 했으면 결과를 공표해가지고 공표한 후에 우리 그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동정책 실태조사는 요건과 여러 면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 우리 입양가정 실태조사 또는 양육 실태조사랑은 전혀 다르다. 무관하다.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 15조 3항에 이제 그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이라는 또 규정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또 규정을 근거라는 또 지자체가 또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그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우리 보호 조치 중인 보호 우리 대상 아동 네. 을 이제 그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럼 네. 보호 대상 아동이면은 실제 가정에 있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보호 대상 아동이 뭔지를 잠깐 이제 네. 사실 네. 알아야지. 네. 그런데 이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것은 우리 법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 규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보호자가 없거나 네. 보호자가 없거나 그다음 보호자가 있더라도 이탈된 아동. 어떤 학대받는 아동 등으로 인해서 우리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네. 우리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원 가정이 아닌 우리 다른 우리 아동 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떤 위탁 가정에 이제 이탁 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 가정을 떠나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아이들이 이제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양육 상황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조사는 이런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아니고 정상적인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거든요. 일반 가정하고 똑같죠. 이, 아동복지법 15조 3항의 규정도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사실상 뭐냐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예, 그렇죠. 어찌 보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입양 가정을 어떤 일시적인 보호 그러니까 이게 그 기관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그 단적으로 표현하면 단적으로. 입양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이 아니면 거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들도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진행자 같죠.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어쩌면 이제 입양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치를 넘지 못하니까 마음도 아름다우고 그분들이 입양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봐주자. 네, 무지한 거니까. 무지한 거니까. 네, 조금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보호 대상 아동을 조사하는 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입양 가정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입양 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을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적인 가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임시적인 대리 가정. 어떤 대리 가정으로 여기는 듯한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자, 슬픈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헤쳐나가야 될 그런 편견들이 참 많은 맞습니다.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이런 가정조사 관련해서 의견들은 다르지만 우리 모든 입양 부모님들의 마음은 같으실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좀 편견이 없고 좀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마음들은 똑같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어떤 게 좋은 방법일지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리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이렇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어쨌든 현재 상황이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우리 입양 가정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잘못된 어떤 편견과 생각, 또 우리 지자체의 어떤 사실 그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잘 이제 법을 잘 해석을 잘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양 가족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사실 그게 부모가 힘들면 사실 아이들한테 사실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양육에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입양 가족은 우리 친생 부모와 사실 전혀 다르지 않고요. 그쵸.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고요. 아이들 다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입양 가족을 다른 친생 부모와 똑같이 우선 대해달라. 다른 게 아니다. 그렇게 똑같이 대워달라 그런 점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 입양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사실 사회관리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기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취지 자체가 입양 가족에서 우리 입양 아이가 우리 입양 가족이 잘 애착관계 형성을 하고 상호 적응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 국가가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우리 가정이 좀 더 빠른 좀 더 이제 입양을 해서도 빠르게 서로 이제 정말 한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입양 아이도 정말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잘 자라서 사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양 가정이 보다 이렇게 그 안에서 자라는 사실은 그 아이가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 그렇죠.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떤 지원
그런 차원이어야지 어떤 감시나 감독 예.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소린 아빠께서는 또 저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그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조사 행위는 일단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법률적 행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할 건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그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다, 악의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를 생각하는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네. 그렇죠. 출발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헌법적 권리를 위배하고 그 우리 입양 가족들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고 뭐 이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도 이렇게 그 용기를 내서 네. 거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또 뭐 변호사님 정말 너무 그 아름다운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그 사후 관리가 아니고 사후 서비스. 네, 그래서 국가는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그쵸. 네. 그리고 제대로 그 아이가 그 집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데 그 국가의 그 이 국력을 써야지 그렇죠. 네. 네. 요즘 지금처럼 이렇게 어문데다가 그 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면 네. 안 된다라는 네. 말로 네. 네.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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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소린 아빠 그리고 희민 아빠 변호사이신 희민 아빠 모시고 이번 장씨 사건 이후 불거진 입양 가정 실태 조사와 관련된 의견과 또 법률적인 부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